네. 수박 여기.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? 일단 수박에 네, 맛있는 과일 부분은 드셔주세요. 아, 진짜요? 네, 네. 아, 그러면 제가 또 네, 수박에는 한 입 하시고요. 네, 드셔주세요. 자, 우리 수박 좀 나눠서 잡수세요. 아유, 이렇게 고마울 때가. 예. 출연자 선생님들도 수박을 좀 드시도록 하세요. 아니 근데 이거 하얀 거 가지고 하는 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. 수박 다 먹은 다음에 얼굴 이거 막 하고 손에 이거 하면은 맨질맨질해지고 네. 예전에는 귤껍질도 안 버리고 귤껍질 가지고도 이거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얀 네, 속살 수박의 네. 겉부분이죠 겉부분 네 이 예. 하얀 부분만 사용을 할 거예요 예. 집에 가지고 계신 감자 깎는 칼 감자 깎는 칼을 이용해서 윗부분만 오. 이렇게 벗겨내는 거 네 슬라이스 해줄 거예요. 아~ 피부에 이 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끈풀을 떠주는 거죠. 피부 보습에 좋은 히알루론산. 히알루론산? 네, 히알루론산. 얼굴 희한하게 이거는 어디다가 어디서 구하나요? 히알루론산. 히알루론산도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으세요. 그래요. 네. 저게 모든 화장품의 성분을 보면 저게 다 들어가 있어요. 맞아요. 보습 성분이죠. 네, 다 들어가 있어요. 보습 인자 비슷한 보습 성분이에요. 이 히알루론산을 아빠 숟가락 한 숟가락 네. 정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. 천 원밖에 안 드린다 그래서 수저도 미용 수저가 아니라 집에 그냥 밥 수저예요 네. 네. 그리고 아까 사용하셨던 글리세린 글리세린도 한 스푼 아. 동량이네요 글리세린, 네. 히알루론산을 1:1로 네. 그다음 수박 껍질과 버무려 주신 다음에 냉동실에 얼려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. 아~ 네. 아 이걸 얼립니까? 네. 이걸 얼리셔서 더 차갑게 빠른 쿨링 효과를 줄 수 있어요. 촉촉해지고 싶은 남자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자. 아니, 안 그래도 예쁜데 그냥. 제가 하나 붙여드릴게요. 네. 어디다가 붙여볼까요? 이렇게. 볼에. 네. 제가 눈 밑에 붙여드릴게요. 아. 눈 밑이 요즘 네, 많이 건조하고 보이셔서 여기 얇게 슬라이스가 되면 착 달라붙기 나이에 때문에 나이에 비해서 자글자글하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네. 아니 근데 네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요즘 화장품 매장에 갔더니 이런 걸 팔더라고요 네. 눈 밑에만 이렇게 작게 붙이는 패치를 팔아요 이쪽에도 하나 네, 붙여주세요 이쪽에도 제가 네. 붙여드릴게요 기왕이면 좀 균형을 맞춰서 양쪽 주름을 아니 근데 아 파는 것 같아요. 꼭 시판하는 거 비슷해. 거 팩, 얇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붙이자마자 굉장히 시원한 시원하죠. 느낌. 네. 정신이 확 들면서. 근데 심지어 이거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쓰면 네. 얼마나 더 시원하겠어요. 그러니까요. 와 진짜 좋겠는데요. 정말. 이거 괜찮나요 저? 네. 좀 젊어진 것 같나요? 아 예. 바로 효과가 있네요. 네. 예. 몇 분이나 붙이고 있을까요?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붙이고 계셔도 아~ 괜찮아요. 서서 하니까 네. 이렇게 수박 국물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네요. 네. 여기서도 맛있는 냄새가 나고 여기서도 맛있는 맛이 나고 바로 먹어. 예, 굉장히 네. 좋습니다. 네. KBS